오빠 그쪽 피하려고 결혼한 거잖아. 이름도 숨기고 그냥 아무 여자나.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. 이 가야금 만든 사람 오혁 맞죠? 장은조 씨 첫사랑. 한승주 씨가 찾아줄래요? 조 대표한테 얘기 들었어요. 아, 그랬구나. 다큐 얘기. 나도 오빠가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능력 펼치면서 멋지게 살길 원했는데 오빠는 아니었거든요. 난 오빠 사랑하니까 강요할 수 없지만 한승주 씨는 일이니까 할 수 있잖아. 물론입니다. 그 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궁금하네. 찾습니다. 제가 꼭. 찾는 건 안 궁금해요. 왠지 나는 그쪽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. 혁이 오빠를 조 대표 앞으로 끌어낸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한승주 씨인 걸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? 뭐 그런 거? 전 제 프로 출연자 마음 다치게 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. 오역 다큐멘터리 꼭 성공할 겁니다, 전. 아, 같이 갈래요? 의상 협찬해준다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데 매니저랑 그런 데 좀 지루해서. 좋습니다. 가시죠. 우리 친해져요. 그래야지 내가 혁이 오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. 그러죠.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. 약속 시간을 2시간 정도 늦춰야 될 것 같은데 9시 괜찮으세요? 안녕하세요. 홍인표입니다. 아, 예, 선배. 잘 전해줬어. 걱정 말라고. 찬이한테 지킬까 하다가 그래도 세라 씨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. 죄송해요.